짜잔! 바베큐 파타입니다. 문을 열어볼까요? 지금 해놓은 지 1시간 되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바베큐 파티 12시에 먹을 거라 지금 9시서부터 해놔가지고 1시간 됐는데 1시간 뒤집을 차례입니다. 요게 100도씨 되면은 뒤집을 차례. 짜잔. 이렇게 해서 기름은 쫙 쫙 하면서 지글지글 타지 않게 맛있게 노릇노릇 바베큐 파티를 한답니다. 짜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100도씨 되면은 이렇게 닫고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오늘 뭐뭐뭐뭐 할 건 줄 알아. 영상 전에 일단 찍고요. 와, 지금 시간이 딱 10시. 10시 넘었냐? 10시 전이냐?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12시에 식사는 할 거고요. 바베큐 파티를 한답니다. 노랑 매발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게 내가 직접 키우는 노랑 매발꽃이랍니다. 씨앗은 씨앗 받아가지고 항상 번식은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분홍 안개꽃, 살랑살랑살랑 분홍 안개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좋고요. 바베큐하기 딱 좋은 주말이랍니다. 다일리아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와, 지금 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어가지고 바베큐 시간은 12시고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한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양력으로 내 생일날이랍니다. 2022년 6월 11일. 사실은 음력 생일인데요. 저는 생일을 음력으로 했는데요. 그냥 양력으로다가 거기 파티 한답니다. 바베큐 파티. 세미야! 세미하고 까미하고 여기서 있는데요. 둘이요. 까미야, 세미야. 오늘이 양력으로 내 생일이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답니다. 와, 나 사진 잘 찍냐? 이렇게 하고 성모님 감사합니다. 찍고 두 번째 6월 들어서 두 번째 주말이랍니다. 6월 11일 토요일. 아, 철쭉꽃도 예쁘게 이렇게 폈고요. 여기 보면은 일찍 피는 철쭉, 늦게 피는 철쭉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꽃은 예쁘게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쭉 해서 요즘에 이제 꽃양귀비꽃이랑 수레국화가 엄청도 예쁘게 많이 많이 피어있어요. 많이 많이. 요쪽에는 이제 물 주는데요. 이쪽 동산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에 종이꽃 로단세서부터 쫙 심어놨답니다. 다일리아꽃서부터 양귀비꽃은 예로 예뻐요. 종이꽃도 예쁘고요. 로단세 요쪽으로 쫙 예쁜 꽃 요쪽에 작품이로 해놓은 로단세 종이꽃 지금 물을 주고 있답니다. 물 주기도 하루에 여기 쫙 해서 이렇게 물을 주긴 했는데요. 쫙 물주기 하면서 꽃들은 실컷 본답니다. 나비들, 보리수 열매가 익기 시작하니까 빨강 하고 보리수가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이게 다 보리수예요. 와, 보리수는 꽃도 예쁘지만 열매도 이렇게 예쁘게. 와, 이쪽에 보리수가 주렁주렁 해가지고 다 빨간색은 보리수면서 어디서부터 요즘 어디 보리수 따먹을 거 천지랍니다. 뽕나무, 옛날에는
뽕나무 뽕나무 그랬는데 요즘에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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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답니다. 우리 고추고기를 고추밭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텃밭이로 와 얼음나무서부터 완전 새들도 이쁘고 여기가 위에 텃밭인데요. 이렇게 고추는 고추밭 제가 잘 갖고 놨답니다.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고요. 와 경치도 좋고 한 바퀴 삥 돌, 벌써 5분이 지났네. 엄청도 시간은 잘 간답니다. 바베큐 패트하는 날에 한 바퀴 삥 돌면서 요즘 노랑 달맞이 꽃이 엄청도 예쁘게 피어 있어요. 달맞이 꽃, 분홍 낫 달맞이 꽃도 예쁘고 노란색 달맞이 꽃도 예쁘답니다. 예쁨. 요게 노란색 달맞이 꽃이에요. 엄청도 많이 있고요.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답니다. 와 저쪽으로 이제 가볼까요? 이쪽 저쪽으로 옮겨야지 되는데요. 장소가 넓으니까 찍을 거는 많고 이쪽에 이쪽 저쪽으로 나 또 주저리 했냐? 고양이다! 고양이가 고기 냄새 맡고서는 뭐 고양이가 나비들이 멍 날려다녀요. 나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도 많아요. 나비 포차 끈끈이 대나무래 나비가 멍 날려다니고 그럽니다. 이제 장미는 정말로 사계절 장미는 예쁘고요. 드디어 할미꽃 모종 씨앗 뿌려서 하는 거는 이렇게 싹이 예쁘게 났답니다. 올해도 1년에 한 2,000개에서 4,000개는 해놓을 것 같아요. 할미꽃 모종 분양이랍니다. 안개꽃은 하얀 안개꽃은 하양하양하양 하고 뼈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할리아꽃은 예쁘게 엄청도 많이 피어있답니다. 여기 모종들은 다 할미꽃이고요. 예쁘게 이렇게 다할리아꽃 정말로 예쁘네요. 와 다할리아꽃 이렇게 농원에다가 한 200개 정도 심어놓으면 실컷 꽃구경은 실컷 한답니다. 여기 생채 요즘에는 양귀비가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어요. 양귀비 이제 해바라기도 쑥쑥 자라서 꽃을 필 것 같고 그리고 생채서부터 쌈채소는 실컷 뜯어 먹습니다. 노루오줌꽃이에요. 노루오줌꽃 예뻐요. 가락꽃이에요. 가락꽃 그리고 아사기꽃에서부터 주렁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는 요즘에 이제 루드베키아가 한상적으로 이렇게 피어 있어요. 더더욱 와 밤나무 향기서부터 밤나무 꽃이 다 피니까 엄청도 예뻐요. 언두막에서 놀면서 루드베키아 꽃 구경하면서 이제 백합도 꽃이 피기 시작한답니다. 여기가 쭉 백합 필 거고요. 토종 백합도 있고 유럽 백합도 있고 나리예요. 유럽 나리 쭉 한 바퀴. 요즘에 이제 하얀색으로 토플이 결혼식장에 가면 부케로다 이용하는 토플 이게요 은근히 예뻐요. 나비서부터 꿀벌드서부터 쭉 있고요. 제가 유럽 초롱꽃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 유럽 초롱꽃서부터 바람꽃서부터 요거가 예쁘죠. 엄청도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초롱초롱 섬초롱꽃도 예쁘고 요거는 유럽 초롱이에요. 유럽 초롱 꽃젠다처럼 된 건데요. 은근히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요게요 유럽 초롱꽃 크기는 한 1m 정도 자라고요. 엄청도 많고 쫙 와 밤나무 향기가 바흐세미 농원을 구경시키고 있답니다. 요쪽으로 보면은 요게 더덕밭인데요. 더덕밭에 디기탈리스
디기탈리스 꽃을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나 많이 예쁘게 예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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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들이 막 하면서 달리아는 저절로 이쪽에도 많이 씨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그리고 오이서부터, 오이는 실컷 따먹고 도마도서부터 실컷 따먹고 이쪽에 브루벨리서부터, 와, 제가 쌈채소로 심어놓는 거 저 이런 것도 잘 가꾸거든요. 아, 여기 피망, 파프리카 심어놓은 것서부터, 자, 브루벨리도 이렇게 익기 시작하니까 익는 것도 예쁘네요. 예쁨 예쁨 예쁨. 와, 나 원래 말 못했는데 영상만 찍으면은 15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빨리빨리 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요게는 명이나물 씨예요. 명이나물 꽃 예쁘게 피더니 이제 씨르다가 명이나물, 요 밭 한쪽에는 명이나물이 쭉 있답니다. 와, 이제 수국은요, 이렇게 꽃이 한쪽에서는 지고 한쪽에서는 피고 그런답니다. 요거는 수국이에요, 수국. 요거는 야생화 꽃인데요, 예쁘죠? 그리고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장미, 장미인데요, 색상이 노랑 장미도 있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요. 예쁘죠? 노랑 장미도 예쁘고 주황 장미도 예뻐요. 그리고 하양 장미, 빨간 장미. 당신에게선 꽃나요미, 요거 예쁘죠? 장미 노래 들으면서, 요거는 이제 백합이 이렇게 꽃 피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늬맹몽둥인데요, 요 텃밭에다가 이렇게 집 옆에다가 무늬맹몽둥을 심어놨어요. 이렇게 밭에다가, 텃밭에다가, 텃밭 농사. 엘리사벳네, 와, 예쁘다. 저 아래까지 내려가려면은 부지런 떨어야지 됩니다. 와,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언덕 위로다가 내려가서, 여기가, 여기 제가 항상 물 하루에 2시간씩,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그렇게 주는 자리인데요. 은근히 예뻐요. 네, 요즘에 이제 페랭잇꽃이 여기저기에 피기 시작했거든요. 요것도 페랭잇꽃도 예뻐요. 페랭잇꽃도 많이 심어놨더니 종류가 여러가지인데요, 요런 페랭이도 있고 또 요런 페랭이도 있고. 루드베키아 꽃은 6월 말 되면은 우리 집에 한상적으로 피는 루드베키아 꽃이랍니다. 제가 엄청도 많이 심어놨어요. 요런 걸 안 심어놓으면은 잡초 이런게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야생화 꽃을 심어놓는답니다. 예쁘죠? 예쁨! 와, 하우스 아래로다가 접시꽃 피어있는 자리까지 갈 건데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는 천천히 해야지 돼요. 루드베키아 꽃 예쁘죠? 와, 진짜 예쁘다. 예쁨! 접시꽃 피어있는 데까지 갈 거고요. 제가 한 바퀴를 삥 이렇게 핸드폰 들고 찍고 있답니다. 요것이,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고요, 우리 신랑이 직접 가꾸어주는 농원이랍니다. 시골집. 그리고 제가 가꾸고, 제가 가꾸는 게요, 이렇게 잡초 뽑고 그리고 씨앗 뿌려가지고 요런 거 키우고, 그리고 이제 요쪽에는 무궁화를 쫙 심어놨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요거 무궁화 꽃 피면은, 무궁화는 왜 무궁화냐면은 무궁무궁 펴서 무궁화라고. 1년에 몇 번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여기 루드베키아랑 금계국이랑 어울러져 가지고 꽃잔치는 여기 집에서 한답니다. 이쪽으로 하우스 옆에도 엄청 많이 제가 심어놨어요. 여기는 하우스 옆인데요, 루드베키아랑 샤스타 데이지랑 이쪽으로다가, 여기가 이제 옆에 할미꽃 동산인데요, 할미꽃이 지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쭉 할미꽃 동산인데, 할미꽃 쭉 피어있던 자리가, 할미꽃이 지고 나면은 루드베키아가 이렇게 해바라기 꽃처럼 꼭 해바라기 닮았죠, 이렇게. 근데 루드베키아도 여러 가지기 때문에 꼭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예쁘죠. 요게 루드베키아랍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애니키시아 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이제 씨발될 때 예쁜 것만 표시를 해놨다가 받았다가 다시 씨앗 뿌려서 분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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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랍니다. 특이한 것도 많아요. 개수로 세어보면은 한 거진 한 몇천 개는 될 것 같고요. 꽃피어 있는 거. 꽃필 때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랍니다. 하우스 꽃은 잘 그럭저럭 그냥 잘 된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금계국이 아직도 금계국이랑 루드베키아랑 어우러져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버우세미 농원에 요즘 이제 접시꽃이 이렇게 예쁘게도 피었어요. 여기 도종환 시윤의 시인의 접시꽃 당시처럼 예쁨 세기로 요게 나중에 보면은요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겹이로 피는 빨강 의숭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참 예쁘게 루드베키아랑 어우러져서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대추나무에 대추도 이렇게 이제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열리려고 대추나무에 주렁주렁주렁 열릴 것이랍니다. 여기 바우세미 농원 찍으면서 15분 영상 마치겠습니다. 양력으로 내 생일날에 6월 11일 바베큐 파티하는 날에 미리 영상 찍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16분 영상이랍니다. 루드베키아 찍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우세미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쁘죠?